심각한 환경 호르몬들이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데, 과연 그 환경 호르몬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금까지 몇 종류 정도나 밝혀져 있을까? 그리고 그 환경 호르몬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지를 알면 거기를 좀 더 정확하게 지킬 수 있겠죠. 그래서 환경 호르몬의 종류와 인체 유입 경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호르몬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자연에는 없는 걸로 만든 어떤 물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얘도 틀림없이 환경 호르몬일 것 같아 하고 의심받고 있는 물질이 1억 3,700만 종류나 됩니다. 그런데 환경 호르몬이다 딱 딱지 붙으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쉽게 인정할 리가 없죠. 확실하게 증거되기 전에는 인정하면 망하는데 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활을 할 때에 하루에 200종류 정도 되는 환경 호르몬에 우리들은 노출되고 있다고 그래요. 1억 3,700만 종류의 의심받고 있는 환경 호르몬들 중에서 지금 유럽연합에서는 얘는 확실히 환경 호르몬이다 하고 딱지 붙인 것이 564종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안전하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자,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더 보수적으로 182종류만 환경호르몬이라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면 유럽연합에서는 환경호르몬이라고 했는데 국제보건기구에서는 괜찮다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누구 말을 믿어요? 내 몸은 내가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73종만 인정을 해요. 그럼 대한민국은 어떨까? 더 보수적이야. 67종만 환경호르몬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 이런 대한민국에서 환경호르몬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으려고 하면 내 몸 내가 알아서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1억 3,700만 종 이름 가르쳐주면 그 이름 쓰다가 100살 넘게 갈 거 아니겠어요? 그냥 한마디로 에덴 동산에 없었던 건 먹지 말자. 백 투 에덴. 에덴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가장 완벽한 답이고 가장 쉬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환경 호르몬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는가? 옷을 딱 샀는데 예전에는 여자분들은 그냥 길쌈하는 게 일이었죠. 옷 한 벌 만들려고 요즘에는 뚝딱하면 나옵니다. 이게 다 환경 호르몬이 들어가 있는 옷이에요. 자연 소재로 만든 옷이 몇 개나 되겠어요. 다 어느 정도는 환경 호르몬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옷을 사면 바로 입으면 안 되죠. 새 옷 자랑한다고 그냥 입고 나오면 안 되죠. 공장에서 나온 건 그렇지 않아도 환경 호르몬이 있는데 더 많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그냥 이게 먼지 묻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먼지는 차라리 괜찮아요. 환경 호르몬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옷을 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른 다음에 입어야 그나마 조금 나은 거예요. 그 처음 아셨어요? 그럼 지금까지 입었네? 빨았어요. 예. 그 다음에 요즘에 종이 그릇 없이 살 수가 없죠? 아니, 종인데 어떻게 물이 안 새요? 그 종이다 물 퍼부으세요. 새요, 안 새요? 근데 어떻게 그 종이컵은 물이 안 셉니까? 그 안에다가 뭘 발랐어요. 그 바른 물질 속에 환경 호르몬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종이컵 장사는 다 이제 죽었네. 그런데 이 환경 호르몬들은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릇을 할 수 없이 써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찬물 정도는 많이 우러나질 않아요. 그래도. 그런데 이게 뜨거운 물을 거기다 담는다? 다 녹아나와요. 그래서 종이컵 안에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간 걸로 코팅이 되어 있어서 얘는 방수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다 어디 가서 이걸로 받아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차라리 찬물 받아 먹는 게 낫지. 뜨거운 물을 받으면 그게 다 녹아 나와요. 또 컵라면 좋아하십니까? 컵라면. 종인데 스티로폴인데 물이 안 새게 하기 위해서 폴리에틸렌으로 안에 또 다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있을 때는 그나마 좀 잘 우러나지 않는데 거기다 펄펄 끓는 물을 넣어야 되죠. 그러면 얘가 녹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라면이 들어있는데 라면은 기름으로 튀긴 거죠. 대부분의 환경 호르몬과 독소들은 지용성입니다. 그래서 이 컵라면 그릇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그 뜨거운 물이 이 종이에 붙어 있는 요 폴리에틸렌을 다 녹여내오고 거기다가 또 기름, 이제 라면을 튀길 때 들어간 기름하고 뒤섞이니까 더 뽑아내. 괜히 백투에덴 와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져. 그래서 요리법까지 배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배워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요리 방법 중에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강의하는 요리법은 너무 단순해. 요리책을 보면은 계속 그랬는데 그러고 그래서 막 그러니까 한 문장이 한 페이지가 하는 책도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집사람이 7권 요리책을 썼는데 여러 가지 전공한 것 중에 국문학을 또 전공을 해서 딱 단문으로만 썼어요. 딱 단문. 읽으면 뭐 해석할 것도 없어. 그냥 단문 하면 요리가 나와요. 간단해.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그거 없이도 맛있게 또 영양 다 갖춰서 먹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조미료 다 빼면 남편이 먹어요 안 먹어요? 밥상 날라갑니다. 여기가 다 얘가 속아가지고 그만큼 조미료 안 들어가면 이게 음식이라고 나오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백퇴된으로 역사를 잡고 한번 오셔요. 일단 4일 디톡스를 하면은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찌들어 있던 거 다 씻어져가지고 그냥 없어서 못 먹지 뭐. 다 맛있어. 원래 어린 아이들은 빨간 김치 주면은 좋다고 해요? 싫어해요? 이 세포는 원래 그거 싫어합니다. 근데 그걸 계속 먹으면 더 자극적인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미료에 찌들어 있는 이 미뢰도 디톡스로 한번 싹 씻으면은 빨간 김치는 싫어요. 원래 에덴의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서 입맛도 바꾸고 취향도 바꾸고 백투에덴은 이론적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현실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환경 호르몬이 어떤 루트로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지를 알면은 이 그림 한 장으로 내가 어떤 길목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하고 결론이 날 수 있을 거예요. 자, 하여튼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 없었던 것을 뭐 만들어서 썼든지 뿌렸든지 버렸든지 그러면 땅 어디에 묻히든지 뭐 그러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이 토양 속에 들어가 분해된 것을 우리 인간이 흙을 만지다가 손가락 빨면은 입으로 바로 들어오는 길도 있을 거고 또 거기서 뒹굴다 보면은 피부로 들어올 수도 있죠.
요즘 잔디밭에 함부로 딱 누워서 뭐 하늘 쳐다보고 그러면 안 되죠. 그 옛날 얘기입니다. 큰일 나요. 여기에 농약 치고 뭐 치고 뭐 무슨 진드기니 뭐니 막 아주 큰일 납니다. 바로 여기 토양에서 사람 몸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또 그 토양에서 바로 피부로 흡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흙에 있는 환경 호르몬을 여러 가지 식물들이 또 빨아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식물들이 빨아먹고 그것이 채소 속으로 또 들어갈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밥상에 그 채소가 올라오면서 채소를 통해서 환경 호르몬이 들어올 수 있겠죠. 여기다 농약까지 쳤으면 더 많이 묻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그 환경 호르몬이 채소나 풀 속에 들어갔더니 송아지가 또 뜯어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송아지가 우유를 딱 만들었더니 우유 속에 또 들어가요. 그래서 수많은 유제품을 또 먹으면은 몇 달이 건너갔지만 사람 몸속으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우유는 우유 장사들이 발표한 것을 보니까 고름 우유라는 거예요. 고름 우유. 완전히 항생제로 키워가지고 유방암 걸린 젖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용물을 보면 똑같은 하얀색이라 잘 모르는데 고름이라는 거예요. 염증. 거기에 환경 호르몬이 또 같이 들어옵니다. 또 이런 루트뿐만 아니라 이 토양에 있었던 그 환경 호르몬이 공기 중으로 또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럼 얘는 미국 저쪽 러시아 다 거쳐서 한 바퀴 돌아서도 올 수도 있어요. 중국 것이 여기까지 지금 얼마나 많이 오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비가 오는 날 또 떨어지겠죠. 요즘 뭐 봄비 맞는다고 낭만 어쩌고 하면 안 돼요. 그 옛날 얘기입니다. 네? 큰일 나요. 환경 호르몬 빕니다. 네. 또 바닷물이나 호수물로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프랑크톤이 먹고 물고기가 먹고 생선이 먹고 그 생선과 함께 우리 밥상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선과 함께 올라올 수도 있고 그 호수 물을 먹으면 또 그 물과 함께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 환경 호르몬들이 시시각각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라도 에덴으로 돌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아보겠다. 그렇게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쌓아 올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지금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성경에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것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포가 영원히 건강하게 보존될 수 있는 길이요, 100세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100세 시대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